이건 이렇게 목도 있고, 지금 적으셔요? 이렇게 금도 있다, 그지? 광산도 될 수 있고, 과수는 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거는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 정답은 없습니다. 목도 있고, 금도 있어, 그지? 그러면 이제, 목이 강할까, 금이 강할까, 여기서? 목이 강하니까 강한 놈 쓰는 거야. 아, 내가 강한 놈 쓰지, 약한 놈 쓰는, 내가 영어를 잘하고 독을 조금 해, 독일어를. 영어 선생을 하지, 독일 선생 하는 놈 있겠어요? 억부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억부는. 아시겠죠? 억부는 집안의 화목을 보는 거야, 화목, 가정. 이거 억부가 안 되니까 가정이 깨진 거야, 아시겠죠? 사주가요, 부용신이 발달되면 가정은 원만한 거야. 억용신이 발달하면 좀 잘 살고 그러는 건데, 그 억용신, 부용신도 일감만 갖고 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배운 것들이 지금 사회에서 도는 것들이 그 엉터리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금이 강하잖아, 그죠? 금이 이렇게 있고, 토생은 금이 강하니까 금을, 강한 놈을 억해야 돼, 억. 그지? 화가 와야 돼, 화가. 이 일간만 갖고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일간만 갖고 공부를 해서 그래. 그렇게 공부하셨죠? 그거를 내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게 이제 생극재화라는 건데, 생극재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관인상생 이렇게 하면, 이 관인상이 간단한 게 아니야. 생극재 그렇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요. 쉽게 가르쳐 드릴 거야, 쉽게. 어려운 용어 안 쓰고, 그죠? 아, 여자들 나 너 사랑한다 그러면 됐지. 뭐, 유창한 뭐, 릴케의 시를 갖다 읊으면 되겠어, 요새? 이 사주는 광산도 있고, 과수원도 있다, 그지? 섞여 있다, 그지? 이렇게 보라, 일단. 근데 뭘 할 것이냐? 앞으로 배울 거야. 뭘 할 것이냐, 그지? 배운다. 자, 그래서, 천간은 이제 이렇게 열자를 갖다가 딱 나눠버린다, 그죠? 이 사주는 무기토가 한 편이잖아요, 그죠? 경신금이 한 편이고, 임계수가 한 편이다, 그죠? 이렇게 나눠보면 되는 거야, 어? 갑을목 없고, 병정화 없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사주가 대강 좀 보이겠죠? 이 사주는 광산에다 광물을 캐는 거잖아. 그럼 누가 광산이야, 여기서 누가? 내가? 내가 광산이잖아, 그지? 내가 만약 여기가 갑이면 나는 광산이 아니잖아. 난 나무잖아, 그죠? 그러잖아. 내가 만약에 병화 같으면 나는 광산이 아니잖아. 난 산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건 내가 산인 거지. 이해를 하시겠죠? 이렇게 바로 사주를 들어가는 거야. 어? 이해가 가요? 어? 조금. 아니, 자신있게 얘기를 해. 한번 배웠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안다 그래야 돼. 내가 안다고 나를 계속 세뇌시켜야지. 자꾸 모른다. 항상 내가. 유교의 안경 기사는 다 벗어버리세요. 유교. 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제사 잘 지낸 집 치고요. 예의 밝은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지네끼리 뭐. 제사 잘 지내는 집 치고, 제사 열심히 모셔. 싸가지들 없어. 한번 만나보라고. 내가 좀 심하게 얘기하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저 열심히 다니는 사람 치고, 마음도 좋은 사람, 그 사람만 좋은 거야. 근데 명리학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많아. 장담합니다. 해보라고. 자기들은 몰라. 제3자가 알아. 꽉 맥혔다. 유교가 언제 나온 거야? 3000년 전에 나온 학문을 가지고 지금 써서 되겠어요? 지금이 무슨 로봇의 AI 시대고 앞으로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조그만 나이 먹었다고 라떼라 그러는데, 이거 3000년 전에 나온 거야? 공자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어? 그걸 가지고 무슨 지금 뭐 유교니 뭐니, 그지? 따질 필요 없어. 내가 주역, 명리만 가지고 열심히 하셔요. 명리는 뭐 이렇게 이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산사주다, 과수원사주다고 보면 된다, 그지? 광산사주는 뭐만 잘 돼, 과수원사주는 뭐만 잘, 나무만 잘 크면 되지. 그지? 나무만 잘 자라면 되잖아. 광산사주면 광물만, 그지? 과일만 잘 가공하면 되잖아. 그게 답이요.
아시겠죠? 어렵나? 이해가 안 가나?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새로 접근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과연 이걸 이렇게 기초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소화가 되면 좋은데 소화가 안 되면 뭐 설사지 뭐. 아니면 여자들은 변비가 많잖아, 변비. 그러니까 천간 열자와 지지 열두자의 노름이다, 그지? 천간은 천간에 있는 거고 지지에 있는 천간은 지장간에 있는 거야, 알겠죠? 지장간 공부는 이제 하시라고 내가 외우라고 가르쳐 줄 거야. 이 갑을 병정 무기 겸신인계가 천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는, 지지는 지장간에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갑이란 냄이 땅으로 내려오면 인하고 같은 게 아니고, 아시겠죠? 똑같은 목이잖아, 그죠? 같은 게 아니고, 이 인목에 지장간이 있는데, 무병갑이라고. 요놈 같은 거 아시겠죠? 요건 다른 놈이야.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이거 같이 뭐 무조건 육신은 같이 나오죠? 육신은. 그죠? 비견 같이 나온다. 근데 다른 놈으로 오셔야 돼. 이게 편해. 자꾸 같이 가리키니까 힘들어 죽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놈이 지금 천간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이런 얘기지. 이는 성질이 다른 놈이야. 이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반 정도만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 반. 응? 반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공부가 빠르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